좋아! 조금컴 낭만공장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150만원 기준으로 게임용으로 한번 맞춰볼 거예요. 뭐 이거는 양해 좀 해주세요. 일단은 9600 들어갈 거고요. 9400으로 들어가게 되면 9600하고 동작 속도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이 CPU의 동작 속도 차이는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액대가 여유롭다라고 하신다면은 9600을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PU는 9600K 들어갔고요. 메인보드는 B360보드 박격포 제품 들어갔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걸로 2장 들어갔고요. 삼성전자가 금액대가 굉장히 착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DDR5 나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고떨이 하나? 그냥 뇌피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는 2070 MSI의 벤투스 제품 들어갔고요. 여기서 금액대를 더 올리신다 라고 하신다면은 부스트 클럭이 더 많이 나오는 MSI 제품의 뭐 트윈 프로저나 아니면 스톰엑스 듀얼 그 이상 단계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벤투스나 뭐 갤럭시 기본적인 것들은 160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더 바라보신다면은 1700 이상을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SSD는 삼성전자 8605 500기가로 들어갔고요. 저도 250기가를 쓰고 있지만 확실히 용량이 적어요. 쓰다 보면은 저도 게임을 깔고 안 지우는 타입이라서 뭐 디아블로 깔고 뭐 오버워치 깔고 스타크래프트 깔고 배그 깔고 뭐 이것저것 깔면은 정말로 용량이 부족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잘 안 지우시는 타입이시라면은 500기가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250기가. 자료 저장할 것이 많지 않다라면은 1테라를 빼고 자료 저장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나중에 외장하드를 한 3테라 정도 되는 걸로 사세요. 그게 더 이득입니다. 편하고요.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GT300 블랙 색상으로 깔끔하게 그렇게 들어갔고요. 파워는 700W 제품 마이크로닉스로 들어갔고요. 쿨러는 상단에 추가로 3개가 들어갈 거라서 에프코 스투마스터 헤일로팬으로 화이트 3개, 공랭 쿨러는 문스보의 CR601 화이트 쿨러 들어가서 총 금액 143만원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만 짜셔도 기본 틀은 가져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원하시는 급으로 360급에서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B360 써있으면 메인보드 어떤 걸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브랜드 다 괜찮아요. 2060, 2070 다 괜찮습니다. 지금 14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2060으로 가시면은 금액대를 좀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게임용으로 프레임이 잘 나오고 게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려고 하는 용도의 견적이기 때문에 2070 바라본 거고요. 여기에서 250기가로 낮추면은 4만원 정도 더 빠지고요. 견적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PU 9600, 메인보드 박격포, 메모리 삼성 걸로 2장, 그래픽카드 MSI 2070 들어갔고요. SSD는 삼성전자 8600 500기가, 케이스는 Z300 RS 마이크로닉스 거, 파워도 마이크로닉스의 700W, 쿨러 화이트 쿨러로 총 3개, 그리고 CPU 쿨러는 존스베 601 화이트 총 1428,95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구입하셔도 어디 가서 눈탱이 안 맞게 잘 사실 수 있는 견적입니다. 여기에서 CPU만 교체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www.jogun.com 놀러 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 질문, 구입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리뷰 영상, 그리고 견적 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재밌는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